안녕하세요, 휴즈입니다. 자, 오늘은 브로스타즈 시간 찾아왔습니다. 자, 드디어 비비가 등장을 했습니다. 지금 오픈하자마자 또 바로 찍는 건데요. 보통 금요일날이나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발표를 하고 나서 거의 바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네요. 상당히 빠르게 출시가 됐습니다. 그렇다면 등교 브롤러 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베이비 너 일로 와, 너 내 꾸야 뿅. 예스, 오르르르르르르르르. 우후, 비비 등장하자마자 170보석으로 바로 구매했어요. 플레이볼 비비의 홈런 게이지가 가득 차면 풀스윙으로 적을 날려버립니다. 특수공격으로 통통 튀는 풍선껌을 날려서 벽을 피해를 줍니다. 이미 체험란이 열렸기 때문에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. 그렇다면 이 비비 바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루와 비비야. 자, 비비 같은 경우에는 체력은 1레벨 기준으로 4000이고 공격 속도가 굉장히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한방 한방이 좀 묵직한 그런 캐릭터예요. 삼진 아웃 비비가 야구 방망이를 휘두릅니다. 세 번의 공격이 모두 차면은 홈런 게이지가 충전됩니다.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또 다른 게이지가 따로 있어요. 그거 상태에서 날리면은 적을 넉백시키는 그런 능력입니다. 그리고 스피볼은 풍선껌으로 막 왔다갔다 하는 그런 신기한 스킬이더라고요. 그리고 업데이트를 통해 뭐 밸런스 패치도 조정이 됐는데 밸런스 조정된 캐릭터들은 하나하나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트로폴리스, 좀 약간 80년대 컨셉의 맵을 리메이크를 했어요. 일단은 가볍게 솔로 쇼다운에서 들어가 봅시다. 분명히 죄다! 그렇지. 죄다 싹 다 비비예요, 비비. 아우! 일로 와봐. 아우, 야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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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넉백이 좀 사기네 진짜. 샷. 샷. 허이. 짜색. 짜색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오 마이 갓. 살짝 빠지고요. 루아 궁극기까지. 어이 왠지 잘 됐는데? 야 여러분들 비비 타격감 오지네요 정말. 패는 맛이 쏠쏠해. 자 저기 붙었을 때 팔은 좀 에반데요. 넉백 넉백. 어마이갓. 야 저거 좀 이기기 힘들겠다. 파워 차이도 좀 많이 날 거라서 상당히 좀 빡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미러전이기 때문에 이거 못 이기거든요 어차피. 눈치 게임 각이에요. 어? 어우 잡아버렸네. 자, 저는 저 위쪽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티는 사람. 14는 에바잖아. 헐. 오케이 잘 구시고요. 이거다. 가자 가자. 일로 와 일로 와. 그렇지 이걸 이겨버리네. 아 손맛 미쳤다 이거. 일단은 넉백이 개꿀이에요. 근접 애들을 그냥 약간 농락시킬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브롤러네요. 자 그렇다면 새로운 맵 바운티 한번 해볼까요? 아 레트로폴리스로 좀 약간 바삐긴 맵인데 아 여긴 좀 활약하기가 힘들 것 같고 점핑 트랩 이걸로 가자. 잼그랜 모드로 들어갑니다. 렛츠고. 빠밤빰빠밤. 자 칼과 근접은 저 하나네요. 일단 이거 바로 타고 들어갈게요. 출발 가자. 호이. 오이샤 오이샤. 오 넉백 넉백. 오 이게 공격이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서 또 와 야 넉백이 이거 많이 된다. 아우 어 땡큐 고마워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어 노노노노노노노노. 아 칼 에바잖아. 칼이 요번에 또 버프를 먹었거든요. 무려 궁극기를 쓰면서 공격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. 아우 이러면 곤란이요. 아 이거 뭐 가둬놓고 뚜껑 패는구나. 아우 일로 와봐. 자 궁극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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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극기.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. 나이스.
이걸 비비가 해냅니다 여러분. 저 일단 빠서만 할게요. 가자. 오, 야 궁극기 이런 맵에서 좋네. 상당히 개꿀이에요. 거의? 거의? 나! 아! 뭐 하는 거야? 아, 개트롤이었다 방금. 아, 진짜. 아, 제발 잡아줘. 제발, 내가 잘못했어. 아, 진짜. 예, 네, 이거는 제가 부산다. 변명 안 하겠습니다. 개트롤이었네요. 원래 지는 거 제가 이길 뻔 한 거잖아요. 아, 이걸 지네. 비비, 업그레이드 좀만 합시다.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. 10레벨? 5레벨? 5레벨까지는 가능하고, 돈이 조금 모자르네요. 자, 일단은 1300에서 기본 공격력 5레벨까지 찍으니까, 체력 5000에 1500까지 늘어났네요. 야, 이게 비비 같은 경우에는 궁극기, 예, 잘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쇼다운 바로 한번 또 진행해볼게요. 이번에도 1등 각 잡히나? 와, 잠깐만, 이거 원거리를 좀 상대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, 근접 상대로는 상당히 꿀입니다, 여러분. 우, 잘 가요. 자, 살짝 게이지 채운 다음에, 치고, 눈치게임 간다. 어이, 따세이. 어이, 따세이. 그래. 저는 이거를 깨도록 하겠습니다. 파이트. 궁극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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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궁극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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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와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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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, 좋았는데. 야, 이게 오토에임을 하면 안 되네. 잘못하면 삑살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. 자, 자, 자. 어, 많이 아프지? 무빙은 내가 더 좋아. 살짝씩. 근데 근접이라서 그런지 총알은 상당히 좀 빨리 칩니다. 얼씨구, 얼씨구, 얼씨구. 자, 이거 먹고 빠져주고요. 오, 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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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안 되겠다. 이거 그냥 제가 무빙하면서 패가지고 잡아버릴게요. 차라리 잡고 이거 잡고 제가 역전각 노리겠습니다. 1등강 잡을게요. 얘 잡으면 그래도 파워큐브 많이 주거든요. 일로 와. 그렇지, 3개. 자, 일로 오세요. 많이 아플 것이야. 궁극기 발동. 엄마야, 10위는 좀 아닌데? 어이씨. 일로 와봐. 일로 와. 오마이갓. 엄마! 아! 아, 왜 이거 자꾸 이거 스탑이 되냐? 아, 너무 아쉽네. 어우, 이게 와리가리 하면서 잘해야 되네, 싸움을. 일로 와! 이것이 현질의 차이다, 임마! 아우, 아우. 같은 캐릭터면은 능력치 높은 게 짱이죠. 레벨 높은 게 깡패요. 자, 여기서 이번에 한번 궁극기 잘 노려볼게요. 이 좁은 데서 쓰면은 아주 개꿀일 거거든요, 분명히. 좋아. 어어어어. 설마 로봇 나한테 나오나? 아씨, 나한테 붙었다. 이거 밑으로 가서 이거 먹고 올게요, 그냥. 아, 얘는 올페임이 별로 안 좋아요. 그냥 무조건 수동 에임으로 써야겠는데요? 이게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갈 때가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계산 잘해야 됩니다. 하지만 일단은 에모, 네, 총알 개수는 상당히 빨리 차는 편이거든요? 오케이. 자, 7까지 찼습니다. 이것까지 먹으면은 대박각 잡히죠? 어우, 묵직해. 한 방에 2700 데미지. 좋아, 쇼다운. 어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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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지네. 아. 자,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롭게 나온 캐릭터 비비 아주 재밌게 플레이 해봤습니다. 일단은 상당히 재밌습니다. 타격감이 한번 그 넉백 시킬 때 진짜 약간 홈런 날리는 기분이거든요. 다만 이제 공격할 때 각을 잘 받아가지고 난이도는 좀 상당히 높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. 잘 쓰려면은. 네. 오케이,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.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롤 컨텐츠로 찾아뵐게요. 자, 여러분들 안녕!